체크가 돼 있네. 30, 예, 30쪽 15번부터 풀이합니다. 자, 15번 문제. 다음 신문 기사에 나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그러래요. 아, 헌법재판소. 우리 헌법상 사법기관이죠? 우리 헌법상 사법기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법원과 헌법재판소. 자,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등록 시 정당이 1인당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즉시 무효가 되지만 법정 안정성을 위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그 헌법 불합치 법률은 고쳐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선거는 선거의 혼탁과 과열을 초래할 여지가 지역구 선거보다 훨씬 적은데 해당 조항은 지역구 선거 기탁금과 같은 금액을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고액의 기탁금이 소수 정당의 비례대표 선거 참여와 같은 정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 또 비례 원칙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이 결정에 대해서 옳은 걸 고르랍니다. 기억.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맞죠? 위헌 법률 심판이잖아요. 자, 실질적 법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몇 가지 뵀냐면, 한 세 가지인가요? 위헌 법률 심판, 상권분립, 국민소원 심판. 이런 것들이 바로 실질적 법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억반은 맞아요. 님번, 선거 기탁금 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그럼 무효로 결정해야죠. 일단은 유효한 걸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거니까 님번은 틀렸어요. 위헌이라고 보면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좀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님번 들어가면 틀리네요. 그럼 정답 끝났네요. 그러죠? 3번, 아, 2번이 정답이겠죠. 디귿번 확인. 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 규범임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죠? 헌법상의 권리. 이것은 법률로도 침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 규범이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디귿번 맞고요. 1번. 지역구 선거보다 비례대표 선거의 과열이 더 심각한 문제. 지금 과열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탁금 문제잖아요. 따라서 이건 기회균등과 관련된 문제지 선거 과열과는 관계가 없다. 정답 2번. 16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갑국에서 변국의 정치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딱 새 국가의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래요. 아하, 의원내각제. 권력 융합형입니다. 연립내각이 구성될 수도 있고 단독내각이 구성될 수도 있겠죠. 갑국. 형식적으로는 여러 개의 정당이 존재하나 선거 결과는 항상 땡땡당이 의석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땡땡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나머지 의석을 골고루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결국 다당제지만 1당제 성격이 강한 다당제네요. 그럼 일단 연립내각이 아니라 단독내각이 구성이 되겠고 정치적 책임의 강도도 매우 높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을국. 지난 총선에서 10여 년간 집권했던 세모당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데 실패하고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네모당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나라는 거의 10년을 주기로 세모당과 네모당이 번갈아가면서 집권하고 있다. 이게 바로 양당제죠. 그래서 양당제. 그래서 이 을국도 단독 내각이 구성이 됩니다만 정치적 책임은 각국보다는 적겠죠. 각국은 90%니까 책임감 굉장히 높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변국. 이번 총선에서도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연립 내각이 구성이 되겠네요. 이 나라는 제1당이 4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대요. 그럼 이 나라는
매우 전국이 불안하고 불안정하면서 정치적 책임도 낮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틀린 것 골라야 됩니다. 갑국은 을국보다 견제 세력이 미약하여 독재 가능성이 높다. 맞네요. 그러죠? 90% 이상 이것을 이번에 말을 바꿔볼까요?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90% 이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당의 횡포가 매우 강하다. 즉 독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번 맞고. 2번. 을국은 병국보다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겠죠.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 소재는 갑국, 을국, 병국 이런 순으로 이어지겠죠. 3번. 병국은 갑국보다 다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하기 용이하다. 병국은 지금 다당제이기 때문에 장점이 바로 이거죠.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국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번까지 다 맞았으니까 4번 정답 찍고 다음 문제로 가면 되겠죠. 자, 4번. 병국, 을국, 갑국 순으로 민주적 정당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땡. 민주적 정당제도는 복수 정당제도니까 갑국, 을국, 병국 모두 민주적 정당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수 정당제도는 또 둘로 나눠지죠. 양당제와 다당제로 나눠지는데 을국은 양당제고요. 갑국과 병국이 다당제에 해당이 됩니다. 4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17번. 그림은 우리나라 국가기관 간의 관계입니다. 옳은 걸 고르래요. 단, 가, 나는 각각 국회, 정부 중 하나래요. 어허. 그래서 그 가, 나 기구가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가, 나는 국회 아니면 정부가 되겠고 그 다음에 A 그 아래 스타 표시가 있네요. A와 B는 국가기관의 견제 방향을 그 다음에 C와 D는 헌법재판의 청구 방향을 나타낸대요. A와 B가 각각 서로 견제하고 있고 가도 헌법재판소에 C를 청구할 수 있고 나도 헌법재판소에 D를 청구하게 되는데 자 이제 옳은 걸 골라야 됩니다. 1번 A가 국정감사조사권이면 그럼 가는 뭐예요? 국정조사감사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거죠? 그러면 가가 국회, 나가 정부가 되겠죠? 그럼 B는 이제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것이죠. 예산안 심의확정권 땡.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건 견제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1번 틀렸고 2번 B가 국무총리 해임 건의권이면 이건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국회고 가가 정부가 됩니다. 그러면 A는 이제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것인데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땡.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은 국무총리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도 화살표가 잘못되어 있어요. 2번도 틀렸고 3번 B가 법률안 거부권이면 B가 법률안 거부권이라니까 그러면 나가 정부가 되겠고 가가 국회가 되겠죠. 그러면 C는 가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청구하는 거네요. 가가 국회죠. 그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청구하는 것으로 탄핵소추권이 될 수 있다. 맞네. 탄핵소추권은 국회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청구하는 것이니까요. 정답 3번입니다. 4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D가 정당해산 심판제소권이면 가가 정부라는 얘기죠. 위헌정당 심판제소는 누가 해요?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나가정부죠. 네? 그럼 나가정부죠. D, D. 근데 나가정부라고요. 근데 말을 잘못했나요? 뭐라고 했어요? 졸았는가 보다. 죄송합니다. 나가 정부예요. 정부가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제소를 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겠죠? 그러면 위헌정당 집행은 누가 해요?
집행. 선거관리. 그렇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원정당 해당 집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럼 가는 선전포고 강화권이다. 땡. 선전포고 강화권은 누가 갖죠? 대통령의 권한 중에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니까 가가 아니라 나라고 해야겠죠. 됐죠? 그래서 17번, 3번 정답이고요. 18번. 가나 법률 조항에 나타난 행정구제 수단. 이 행정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습니다. 2013년 이후 모든 시험에서 딱 한 번 나왔었는데 그만큼 출제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행정법은 행정 조직에 관한 법, 작용에 관한 법, 구제에 관한 법으로 나눠지는데 시험 문제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구제에 관한 것만 출제 범위에 포함이 돼요. 그 최근에는 출제도 잘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행정 구제 제도는 사전적 구제가 있고 사후적 구제가 있는데 사전적 구제 제도에는 뭐 청문, 공청회, 뭐 주민의 의견 진술 이런 게 있고요. 사후적 행정 구제 제도가 이제 크게 둘로 나눠지죠. 행정 쟁송과 손해 전보로 나눠집니다. 행정 쟁송은 간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정식 소송이 아니라 약식 소송 있죠. 약식 쟁송. 그게 행정 심판 제도라는 게 있고 정식 소송이 행정 소송. 행정 소송은 삼심제가 원칙입니다. 1심이 행정법원. 2심이 고등법원, 3심이 대법원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에 행정 구제 제도는 행정상 손해전보 제도는 두 가지가 있죠. 적법한 절차로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손실보상제도, 뭐 토지수용과 같은 거죠. 위법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국가배상제도. 그래서 국가배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공무원의 위법행위로에는 손해하고 공공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하자로 인한 손해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자, 가번을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위법한 공무원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진다는 거죠. 그럼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4번은 도로 하천, 공공영조물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게 바로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입니다. 옳은 걸 찾아야 됩니다. 가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특별한 손실, 이건 손실보상제도지 손해배상제도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토지 수용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1번 틀렸어요. 2번, 가와 나는 모두 사후적 행정구제, 맞네. 사전적 구제가 아니라 사후적 구제제도다. 정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가는 나와 달리 책임있는 공무원에게 구상을 행사할 수 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가나 모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틀렸고, 나는 가와 달리 재판청구를 통해 구제는 아닙니다. 모두 재판청구를 통해서 구제가 가능합니다. 19번으로 갑니다.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그러래요. 1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국제연합의 국제연맹이에요. 연맹이죠, 연맹. 1차 대전이니까. 국제연맹이 국제평화 유지에 실패하자. 왜? 강대국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를 대신하여 45년 국제연합. 국제연맹 이후 국제연합이 창설되었다.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중 나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형식상 최고 의결기관 총회겠네. 유엔 총회. 그러니까 나는 유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의 책임을 맡는 기관으로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이 됩니다. 상임이사국이 10개, 비상임이사국이 아니다. 상임이사국이 5개, 비상임이사국이 10개. 그래서 이사국 모두 15개로 구성이 되죠.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인데 강제성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그 분쟁 당사국 중에 양 당사국 모두 재판을 청구해야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한 국가만 재판 청구하고 상대 국가는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옳은 거 골라봅시다. 기억. 가는 국제연맹이었죠. 강대국의 불참으로 인해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맞고요. 니은번. 나의 표결 방식은 저 유엔 총이니까 일국 일주권, 주권 평등의 원칙이 기초입니다. 맞습니다. 자, 기억 니은이 맞으니까. 기억, 니은 찾으니까 4번밖에 없네요. 디귿번 맞겠죠? 기억의 거부권. 기억이 뭐였죠?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구성되는 게 바로 뭐였어요? 안전보장이사회. 우리가 약해서 안보리라고 표현하는. 자, 기억의 거부권은 국제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반영된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은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국제사회법에서 국제사회 모든 법적 분쟁이 있어서 강제적 관할 건 없습니다. 강제권이 없다는 게 문제점이죠. 20번 옳은 걸 고르래요. 최근 동그라미군 세모시와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율 36.7%. 아, 투표율이 너무 낮네요. 찬성률은 79%. 찬성률은 높은데 투표율이 너무 낮아. 36%밖에 안 되니까. 통합을 결정했으며 세모시는 이미 지방의회 의결로 통합에 찬성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을 결정한 것은 주민투표법이 시행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주민발안제와 주민소환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바로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두 시행되고 있죠. 자, 그럼 옳은 거 골라야 돼요. 1번에 기업 에서 유권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합의형 여론 땡. 지금 투표율이 36%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36% 중에 79%라고 해봤자 얼마나 되냐고.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론이 합의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국회는 니은에 대해서도, 즉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실시합니다. 2번. 맞네, 그러니까.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디귿 사이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땡. 중앙정부가 청구하는 게 아니라 분쟁 당사국 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거죠. 3번도 틀렸고 4번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니은은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칙을 지자체에서 만드는 게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만드는 게 조례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든 게 규칙이고 그래요. 근데 그 디귿의 장이 조례를 제정한다. 이게 완전히 틀렸잖아요. 지자체 장이 만든 게 규칙, 지방의회에서 만든 게 조례. 뭐가 우선이죠? 예, 조례가 상위법에도 우선입니다. 5회로 갑니다.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근데 지금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선과 점선이 뭔가를 아셔야 되는데 실선이 예, 점선은 아니요 이겁니다. 그래서 가 아래의 질문이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역할 수행 간의 부조화를 발생 원인으로 하는가? 그러니까 왜 가족 문제가 발생하느냐? 역할 수행 부조화 때문이다. 이거 기능 논의예요, 갈등 논의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기능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B가 예로 간 것이니까 B가 기능 논의네. 하나 더 볼게요. 사회적으로 합의된 어라
특정 계층에 의해서 합의된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합의된 하면 이건 기능론입니다. 가족 규범과 가치에 대한 교육을 해결 방안으로 하는가? 예 했으니까 역시 B가 기능론입니다. 그럼 이제 A는 갈등론일 텐데 마지막 질문. 가부장적 가족 제도를 타파함으로써 해결할 방안으로 보는가? 뜯어고치하죠. 제도를 뜯어고치자. 이게 갈등론자잖아요. 그래서 예 하면 A. A가 바로 갈등론. 자 그래서 이제 가족 문제를 보는 관점으로 A가 갈등론이고 B가 기능론이라는 게 분석이 되었다면 이제 옳은 거 골라야 돼요. 기억. A는 즉 갈등론은 B와 달리 가족관계에서 얻는 보상이 지불되는 비용보다 적을 때 가족 문제가 나타난다고 본다. 여기 지금 보상하는 보상이 지불하는 비용보다 적을 때 이거 기브 앤 테이크 문제죠? 이거 우리 교과서에는 삭제되었지만 이렇게 선지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교환 이론입니다. 이건 교환 이론이기 때문에 이건 미시적 관점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기능론, 갈등론 이건 거시적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기억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니은번에 B는 즉 기능론입니다. A 갈등론과 달리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본다. 여러분 갈등은 피할 수 없대요. 이거 기능론이에요 갈등론이에요? 갈등론입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다.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갈등론이에요. 그러니까 니은번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틀렸죠. 그런데 또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데 요걸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헷갈리는 거야. 보세요. 계층현상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 불평등 현상이죠. 요거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과 불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으로 나눠지는데 불가피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기능론이잖아요. 필요 없어 이게 갈등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능론하고 이제 불가피라는 것이 머리에 박혀 있다고 공부를 한 게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게 아니라 갈등이잖아요.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봤으니까 갈등을 인정하고 가는 거죠. 그게 기능론이야 갈등이야. 이때는 이제 기능론 갈등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능론에서는 갈등은 어떻게 돼요? 기능론에서는 갈등을 일시적이고 병리적인 현상으로 본다고. 그래서 불가피하다 이야기는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일시적이고 병리적으로 보는 게 바로 기능론이라고. 여기 헷갈리지 마세요. 계층 현상하고 갈등하고 기능론 갈등론 이거 가지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집중력 떨어지면 또 막 헷갈린다고. 자, 그래서 일단 니은번 가족 구성원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이건 갈등론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B가 아니라 A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 니은이 모두 틀렸으니까 디귿 니은이 정답일 거예요. 확인. A, B 모두 가족 제도를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즉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미시적 관점은 이제 상호작용론이나 교환이론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번 가에는 자 가는 갈등론에서는 예, 기능론에서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질문이 들어가야겠죠. 가족 구성원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발생 원인이라고 하는가? 불평등한 권력관계. 그러면 이제 갈등론은 예, 기능론은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러니까 맞지. 1번도 맞아요. 2번 문제로 갑니다. 자료 수집 방법 이미 공부했는데 옳은 걸 고르라고 했고 A에서 D는 각각 면접법, 실험법,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네 가지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 1차적 자료, 1차 자료라고 하고 여기에 2차 자료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문헌연구법은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중에 자 1차 자료 네 가지 중에 양적 자료 두 가지가 있죠. 질문지법하고 실험법. 이 양적 자료는 표준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따라서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질적 자료 수집 방법 두 가지, 즉 면접법하고 참여 관찰법은 비구조화되어 있고 비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같이 개입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와서 옳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경험적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모두죠. 양적 자료건 질적 자료건 모두 경험에 근거를 하는 겁니다. 경험적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은 ABCD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를 매개로 자료를 수집하는가? 어라? 언어를 매개로 하는 거두 가지 제가 써드렸잖아요. 질문지법하고 면접법인데 어떻게 다르죠? 질문지법은 문자 언어, 면접법은 음성 언어,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 질문지법과 면접법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문자 언어냐, 음성 언어냐. 그러니까 A와 B는 둘 중에 하나가 질문지법이거나 면접법이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연구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인데 여기에 B가 또 나왔어. 그럼 이 B가 바로 뭐야? 면접법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A는 질문지법이야. 자, 그래서 A가 질문지법, B가 면접법인데, 그럼 C는 뭐야? 자연스럽게 참여 관찰법이 되겠죠. 그럼 D는 뭐야? 실험법밖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따라서 ABCD 모두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옳은 거 찾아봅시다. 1번. A가 뭐였죠? 질문지법은 연구 대상자의 일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 땡.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리한 자료 수집은 질적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틀렸고. 2번. B가 바로 면접법이었죠. 근데 우리가 통상 면접법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었죠? 심층 면접법입니다. 심층 면접법은 구조화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습니다. 표준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B는 심층 면접법은 응답자와 연구자 간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정답이죠? 맞잖아요. 그래서 면접법은요, 묻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자하고 응답자 간의 정서적 교감이 있어야만이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저 예전에 집에 있는데 벨이 띵동 울려요. 수업이 없어가지고 오후에 쉬고 있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띵동 울려서 보니까 아줌마 둘이 보여. 감 잡았죠? 이렇게 아줌마 둘이 밖에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심심도 하고 심심하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 톱이 딱 들어오더라고. 아, 뭐 질문 뭐야? 뭐 조사할 게 있대.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조사하시라고. 종교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네, 종교 있습니다. 뭐냐? 기독교입니다. 아, 그러면 얘기가 통하겠대.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책자를 하나 딱 주는 거야. 파수꾼.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 이제 이것저것 물어. 묻는 대로 딱 대답해줬어요. 재밌는가 봐. 막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가 다니는 그 교회로 나오래. 그러면 더 많은 뭐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런데. 그러시냐고.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이건 나 혼자 결정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집안 전체가 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상의를 해야 되지. 나 혼자 결정 못 한다고. 한 시간 동안 재밌게 놀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후에 이제 또 왔더라고. 또 와가지고 이제 뭘 물어보냐면 직업을 물어봐. 또 대답했어. 수입을 물어보더니, 아, 이제 헌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제 수입을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좀 뻥을 좀 쳤죠. 수입은 밝기가 어려운데 좀 억대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했더니 막 적극적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거야. 재밌대. 장난 좀 치고 이제 보냈어요. 계속 오던 거야,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실 직고했죠. 우리 집안은 철저한 개신교 계통이기 때문에
같이 하기 어렵다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연구자하고 응답자가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요. 예전에 수능 기출문제에서 이게 나왔어요.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의 그 인종 갈등을 면접법으로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거야. 근데 연구자가 백인이고요. 응답자가 흑인이에요. 그러면 면접법을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못 구합니다. 인종차별 문제인데 벌써 두 사람의 인종이 다르잖아요. 따라서 그때는 흑인 대 흑인, 백인 대 백인 가지고 인종차별 문제를 면접법으로 해결해야 되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없다는 거. 이게 면접법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면접법은 정서적 교감이 없을 때는 정확한 자료를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문제의 정답이고요. 3번은 어디가 들었을까요? 가에는 AD는, AD가 들어갈 수 있으나 BC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양적 자료건 질적 자료건 모두 경험의 근거, 경험적 근거에 바탕을 두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D가 뭐였더라 아까? 실험법. 실험법은 양적 자료 수집 방법이기 때문에 구조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양적 자료는 구조화, 표준화되어 있고요.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은 비구조화, 비표준화되었다. 그래서 주관적인 가치 개입이 나타난다. 이게 질적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3번. 개인과 사회. 여기까지만 읽어도, 아하, 명목론과 실제론의 문제구나. 이렇게 파악하고 가면 됩니다. 옳은 걸 찾으라고 했고요. 갑. 나는 선거에서 후보자의 개인 성향을 보는 편이다. 개인 성향을 본대요. 사람 보고 찍는데요. 명목론. 을은 정당의 성향을 본대요. 실제론. 그러면 이제 문제 풀 수 있겠죠. 값은 명목론자니까 사회는 개인의 합에 불과하다고 보죠. 실제론에서는 사회는 개인의 합 이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기억은 값이 아니라 을로 봐야 되고요. 2번에 값은 명목론자는 구성원의 능력을 파악하면 조직의 역량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을 알면 사회를 알 수 있다고 본대요. 맞죠? 명목론입니다. 디귿번. 을의 관점, 실제론의 관점은 개인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땡. 개인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면 이건 명목론자입니다. 명목론자. 그래서 공부 안 하고 건들거리는 학생 하나가 어느 학급에 들어가자마자 그 학급이 전부 공부 안 하는 부지로 갔다면 개인이 집단에 영향을 준 거죠. 그게 명목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 안 하고 껄렁껄렁한 학생이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급에 딱 배정이 받아서 들어가서 다른 학생들과 따라서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면 이건 사회가 개인에 영향을 준 거잖아요. 이건 실제론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번도 틀렸고요. 리을번. 을은 사회 구성원이 도덕적일지라도 사회는 비도덕적일 수 있다고 본다. 이 말뜻이 좀 어렵죠. 사회 구성원, 이건 개인으로 보시면 돼요. 개인은 도덕적인데 사회가 비도덕적일 수 있다고 본대요. 아, 이게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시자 사회학자인 나인홀트 니부어 목사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유명한 책이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쉽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제 친구 얘기도 한번 해야겠네. 내 친구 중에 건설업자가 하나 있어요. 이 새끼 참 도덕적이고 인간적으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친구예요. 근데 건설업을 하면서 얘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건설업 자체가 비도덕적인 조직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지방에서 얘가 공사를 맡았는데 그 공사하는데 그 지방에서 한 1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지방에 놀러 오래. 자기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래서 제가 갔죠. 저 맛있는 거 사주면서 이 새끼가 술 한잔 하더니 이실 죽고 하는 거야. 내가 이 공사를 따는데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따서 나한테 이익이 얼마 생긴다
이걸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친한 친구라고. 그래서 그한테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이 새끼야, 너도 속물 다 되었구나. 그, 이 친구가, 야,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나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건설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한 마리는 깨끗해요. 근데 물이 더러우면, 사회가 더러우면, 이 물고기도 거기에 물드는 거야. 그래서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것이고, 삼풍백화점이 주저앉는 겁니다. 아무리 건설업자가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건설업계 자체가 비도덕적이라면, 우리는 비도덕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나이노토 니보 목사가 얘기한 것으로 개인의 윤리가 중요하다, 사회 윤리가 중요하다. 사회 윤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회가 깨끗해야 개인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개인이 아무리 깨끗해 봐 사회가 더럽혀지면 개인도 더럽혀진다는 아주 유명한 니보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1번 이게 사회 실제론입니다. 아무리 개인이 도덕적이라 하더라도 사회가 비도덕적이면 거기에 따라간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4번 문화 이해 태도. 자기 문화의 정체성, 아 틀리고 그러라고 했네요. 옳지 않은 것.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보존한다는 점에서 A는 긍정적. 그럼 뭐예요? 자문화주의겠네. 문화 절대주의 중에 자문화주의. B는 부정적. 사대주의. 이건 사대주의네. 둘 다가 절대주의. 그러니까 문화 절대주의는 문화를 평가 대상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평가 대상으로 보지 않는 상대문적 관점. 자, 또한 타 문화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A는 부정적이나 B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A는 자문화주의, B는 타문화주의, 즉 사대주의인데 한편 C는 문화 다양성을 신장시키는 점에서 C가 바로 문화 상대주의네요. 그래서 A, B는 공통적으로 문화 절대주의입니다. 그 A가 뭐였죠? 자문화주의. B가 사대주의. 이렇게 돼요. 1번. A는 즉 자문화주의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만을 우월한 것으로 인식하는 태도. 맞네. 이게 잘못되면 문화 제국주의로 간다고 그랬죠. 1번 맞고요. 2번. A와 달리 B는, 즉 문화사대주의는 문화를 평가대상, 땡, A건 B건 모두 절대론자이기 때문에 문화를 평가대상으로 봅니다. C만 평가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2번이 틀렸어요. A, B 모두 문화를 평가대상으로 간주합니다. 자, C 상대론이죠. 상대주의는 해당 문화가 형성되어 온 사회적 맥락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이게 바람직한 것이죠. A, B에 비해 C는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집단들의 공존에 더 적합하다. 그렇습니다. 5번 의무교육 대상자 확대 정책에 대한 갑, 을의 대화 내용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그러래요. 아하, 의무교육.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죠.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인가요? 그래요? 현재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으로 돼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네. 언제 바뀌었대? 작년에 3학년만 의무교육인데 올해 1학년 다. 아, 1학년도 이제 다 됐어요? 아, 빠르다. 아, 고등학교도 이제 의무교육이라네요? 그럼 이제 대학교만 의무교육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는데? 자, 지금 의무교육 대상자 확대 정책에 대해서 서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네요. 갑. 의무교육 대상자 확대는 교육의 평등을 실현해서 저소득계층의 자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합니다. 아, 기능론자 입장이네요. 을. 감 잡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계층 상승의 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열심히 해도 학교 성적 좋다고 해서 상류층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의 배경이 이미 모든 걸 결정합니다. 한번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 이건 그러면 개인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사회 제도나 사회를 뜯어 고쳐야겠네요. 갈등론자의 주장이죠. 값은 기능론자의 주장이고요. 을은 갈등론자의 주장입니다. 옳은 분석 찾아봅시다. 1번. 값은 접근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고 있다. 맞죠? 저소득 중계층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니까 확대하자. 누구에게는 기회를 평등하게 주자.
기본법 맞아요. 민법. 을은 교육제도를 기득권 유지수단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네요. 교육제도는 기득권의 유지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교육제도는 뜯어고쳐야 된다 라고 보는 입장. 갈등론이죠. 기역리언이 정답인데, 아, 기역리언 4번도 있네. 니1번까지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뒤로 보지 말고 바로 니1번으로 가서, 을보다, 아, 을은, 갈등론자는 갑, 기능론자보다 학교 교육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아, 여기 어려운 용어가 나왔네. 학교 교육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을의 주장이 가깝죠. 그러죠? 갑적 기능론자인 갑의 주장이 가까운 거죠. 그래서 니1번은 을은 갑보다가 아니라 갑은 을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예전에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하나 떠오르네요.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국가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 라는 입장은 근대 국가일까요? 현대 국가일까요? 근대 국가입니다. 중립적인 입장이라는 건 뭐냐면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거죠. 그럼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죠. 그런데 현대복지국가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면 안 되죠. 약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현대복지국가는 국민에 대해서 국가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다고. 이게 틀린 것으로 정답했다고. 자, 다시. 중립적이다 이 말, 국가의 역할이 중립적이다 이 말은 국가가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근대 국가의 역할입니다. 자, 일단 5번 문제 정답은 1번입니다. 넘어갈게요. 6번 문제. 밑줄 친 설명으로 옳은 설명 고르래요. 옳은 것. 자, 국회의원 갑세 입법 활동 일정표가 쭉 나와 있네요. 기업, 니언, 디귿, 리을. 자, 이제 옳은 거 골라봅니다. 기업. 기업을 위해 법률한 의결이네요. 법률한 의결을 위해 국회 재정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요구된다. 땡.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국회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을 요구합니다. 이걸 우리는 일반 의결 정족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의결 정족수보다 특별 의결 정족수 가지고 출제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특별 의결 정족수 중에 꼭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헌법 중에서 가장 무겁게 통과되는 것이 뭐냐면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헌법 개정안 통과할 때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 자를 때, 국회의원 제명할 때, 국회의원 제명할 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가 뭐죠? 탄핵 소추 의결할 때, 대통령 등의 탄핵 소추 의결할 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일반 법률안을 의결할 때는 일반 의결 정족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의결돼 가지고 정부로 이송하죠. 그러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이걸 공포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때 거부할 때는요, 환부 거부해야 돼요. 이거 안 돼! 이렇게 환부 거부해야 되지. 이건 이렇게 좀 고쳐봐! 이렇게 일부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거부. 환부 거부하면 이제 국회로 다시 돌아오죠? 그럼 국회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결정해야 돼요. 폐기시키거나 아니면 다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거예요. 그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은 이제 이때는 일반 의결 정족수가 적용이 안 되고 특별 의결 정족수로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됩니다. 재의결되는 순간 그 법은 확정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정부로 이송되죠? 그럼 대통령이 이거 거부권 행사 못해요. 따라서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해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기분 나쁘죠? 공포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아래
국무총리가 공포해야 되는데 눈치 보여서 공포 못 합니다. 그러면 5일 지나면 자동적으로 공포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내면 많이 틀려요. 대통령이 5일 이내에 재의결된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5일이 지나면 바로 법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하면 이것도 큰일 납니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법이 공포되면은요, 원칙적으로 주지기간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이러한 법이 공포되었습니다. 20일 동안 이 법의 내용을 주지하세요. 이렇게 알리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지기간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걸 조심하시라고요. 딱딱 속을 수가 있다고.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면 이건 틀린 거예요. 원칙은 공판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겠죠. 부칙에다가 특례를 둘 수가 있어요. 이 법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특례를 두면 특례에 따라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은 공판 날 즉시 효력이 발생했을까요? 공판하고 나서 20일이 지나서 발생했을까요? 부칙 6조에 나와 있어요. 보람법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됐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주지기간 20일이 지나야 되지만 이와 같이 부칙에다가 특례를 두면 특례에 의해서 즉시건 30일이건 60일이건 그 특례에 의해서 법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 기억도 틀렸고 니은번. 니은이 의결되면 니은이 뭐냐면 재의 요구된 땡땡 법률안 표기를 법률로서 확정 이거 틀렸 법률서 아 이건 맞네 법률서 확정됩니다. 확정되었지만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공포한 날로부터 또는 확정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일단 니은번 맞아요. 디귿번. 디귿은 땡땡 법률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 맞죠? 근데 이게 가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낸다고.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대통령이 제출할 수 있다. 그럼 틀립니다. 정부가 법률안 제출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라고 하면 틀려요.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은 할 수 없지만 헌법 개정안 제출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니을번. 니을은 교섭단체죠. 국회의원 20인 이상을 보유한 정당에서 국회 운영의 효율성, 신속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합니다. 자, 니은 법률안을 전문적으로 시무하기 위한 하부처는 교섭단체가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이른바 법사위라고 표현하죠.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7번. 그림은 정치체계론 보여. 이거 이스턴 교수가 얘기하는 정치란 희소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인데 권위적인 배분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이 모형도죠. 이스턴 교수가 얘기한 이 모형을 나타냈는데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자, 주변 환경이 있고 투입, 환류, 선출. 투입, 정책 결정기구, 산출, 그래서 다시 피드백, 그래서 환류 자격으로 투입으로 다시 가고, 백백 돈에. 자, 이제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돼요. 1번. 이익 집단은 니은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서 정책 결정기구는요, 공식적 정책 결정기구인 헌법상 기구만을 말하는 것이지, 이익 집단은 이건 비공식적 정책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정책결정기구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1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입니다. 나머지 공부거리. 선거를 통해서 리을,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잘하면 또 뽑아주고 잘못하면 잘라버리고.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는 투입을 강조해요? 산출을 강조해요? 산출을 강조하는데 여기서는 투입보다 리을. 정책결정기구의 영향이 강하다. 산출로 보셔도 됩니다. 투입보다는 정책결정기구나 산출 쪽에 영향이 강한 게 권위주의, 독재국가의 특징이고요. 민주국가에서는 투입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4번은 기역이, 투입이, 디귿. 산출에 잘 반영될수록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은
높아질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 당연히. 그래서 틀린 것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을 찾아야겠죠. 그다음 8번. 다 나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 값은 아내와의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협의 이혼이네요. 법원의 이혼 의사를 확인받았어요. 그럼 이 확인서를 구청이나 시청에 접수해야 되죠. 접수되는 즉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협의 이혼의 특징은 숙려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 미성년자 자녀가 없다면 1개월간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자, 나는 어른 상습 도박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남편과의 이혼을 위해 소송 중이다. 이건 재판상 이혼인데 재판상 이혼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숙려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판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공부했죠. 자, 옳은 것 찾으면 1번. 가에서는 법원에 확인이 있으면 이혼 신고와 관계없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땡. 이혼 신고서가 접수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에서는 충동적인 이혼을 받기 위해 숙려기간을 거쳐야 된다. 나가 아니라 가에 해당이 되고요. 3번. 가와 달리 나에서는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다. 정답. 법으로 정한 사유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나와 달리 가에서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부부간에는 원칙적으로 부부 별산제죠. 그러나 공동재산으로서 이게 누구 건지 확인이 안 될 때는 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이건 재판상 이혼이건 공동재산은 재판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9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 갑과 을이 병을 폭행하여 기소되었다. 아, 갑과 을 둘이서 병 하나를 폭행한 거네요. 재판 결과 갑은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A를 선고받았고 A는 집행유예네요. 집행유예 기간은 1년에서 5년 사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걸로 되죠. 형의 선고가 실효된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을은 형 선고를 미루어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B처분, B처분이 선고유예입니다. 선고유예는 무조건 2년이라고 그랬죠.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면소된다. 자, 옳은 것 찾으래요. 1번. A는 기소유예, B는 집행유예, 땡. A가 집행유예, B가 선고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소관이죠. 1번 틀렸고요. 2번. 갑과 을은 모두 보완 처분을 받았다. 보완 처분이라는 게 뭐가 있죠? 이건 형벌에 대한 대안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호 관찰이라든가, 또는 뭐 사회봉사 명령이라든가, 치료 감호라든가, 뭐 수강 명령이라든가 이건데, 갑과 을 모두 보완 처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일반적으로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이 같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번도 완벽하게 맞다고 보기는 어렵고 3번 갑과 달리 을은 구금되지 않고 석방된다. 땡. 둘 다 다 구금되지 않는다는 게 공통점이고요. 4번 재판부는 을의 죄가 갑보다는 경미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당연하죠. 집행유예는요, 3년 이하의 형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고요.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그런 범죄에 대해서 선고하는 겁니다. 자, 다시.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이때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합니다. 자, 10번 갑니다. 그림은 제한 능력자 구분한 것이다.
옳은 걸 고르라고 했네요. 자, A에서 C는 각각 세 가지, 셋 중에 하나겠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 나올 때가 됐어요. 신문에 나올 때 됐습니다. 법원의 선고를 받았는가? 법원의 선고와 관계없는 게 미성년자니까 A는 미성년자입니다. 만 19세 미만. 예, 자, 선고를 받았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피성년 후견인이냐, 피한정 후견인이냐.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는가, 지속적 결여, 예, 하면 피성년 후견인. 그러니까 C가 피성년 후견인이고, 아니요 하면, 네, 부족하다는 거죠.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할 때, 피한정 후견인을 선고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A, B, C 다 끝나네요. A 미성년자, B 피한정 후견인 선고자, C 피성년 후견인 선고받은 자가 됩니다. 자, 이미 공부했으니까 자, 옳은 것 골라봅시다. 1번 A는 즉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단독으로 유연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땡.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당연히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할 수 있어요. 2번 B는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단독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으나 땡. 피한정 후견인은 행위 능력 있다 없다? 피한정 후견인은 행위 능력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행위 능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은요 법원에서 정한 것만 못 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정한 것 이외의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따라서 2번 B는 즉 피한정 후견인이니까 후견인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일상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행위 능력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A에서 C 모두 권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맞고 의사 능력은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땡. 미성년자라고 해서 의사 능력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피한정 후견인은 의사 능력이 없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 그럼 4번이 맞는가 봐요. C에 비해 C가 피성년 후견인 이 사람은 행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독으로 어떤 법률행위도 못해요. 다만 법률이 정한 것만 할 수 있게 법원에서 정한 것만 할 수 있겠죠. 자, C에 비해 B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의 범위가 높다. 맞습니다. 왜? 행위 능력이 있고 없음의 차이.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은 행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있고 피성년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고 그래서 재산상 법률행위의 범위는 피한정 후견인이 높다. 11번 자, 11번 하지 말고 잠깐 쉴게요. 밑줄 친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런 게 나올 만해요. 이와 유사한 것으로 3년 전에 뭐가 나왔냐면 그 뭐죠? 직결심판. 직결심판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게 직결심판이 이미 축제가 돼버렸으니까 좀 시간이 지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올 만한 게 요 11번과 같은 것은 충분히 축제될 수 있어요. 잠깐 봅시다. 값은 옳은 걸 고르래요. 값은 1년 후에 돌려받는 조건으로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을은 돈을 갚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이런 놈들 맞죠. 값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정식 재판 대신에 소액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재판 제도. 이거 뭡니까? 소액 사건 심판 제도입니다. 얼마 이하?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 이 재판 제도를 이용하려고 마음먹었다. 1번 구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거 우리 책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는 UN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노인 중에 글씨를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소액사건 심판과 같은 경우에는 글씨를 못 쓰니까
구슬로도 받아줍니다. 구슬로. 그러면 법원에 법원 서기가 자기가 쓴 거예요. 소짜가 직결침반 소짜가 자기가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슬도 가능하다 일단 알아두세요. 우리 체계는 없지만 이 정도는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에 충분히 출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가급적 1회 변론으로 신속하게 심리를 종결한다. 바로 요게 소액사건 심판제도의 특징이죠. 이것 때문에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이용하는데 최근에 이 소액사건 심판제도에 대한 불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값이 1,000만 원 빌려주고 2년 지나도 안 갚는데 증거를 대라 이거예요. 그럼 증거를 댔는데 증거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부결시켜버릴 수 있잖아요. 기각시켜버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소액사건 심판제도는 3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심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항소하면. 2심. 고등법원으로 가야 돼요. 3심. 대법원으로 가야 돼요. 만약에 1심이 이게, 1심이. 아, 이것도 복잡해지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일단 2번이 정답이고요. 3번부터 왜 틀렸는가 보세요. 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1심 법원의 정식 재판 중 아니죠. 이게 곧 1심이잖아요. 소액사건 심판 청구가 이게 1심이라고. 그래서 2심으로 항소할 수 있고, 3심으로 상고할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이게 불복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땡! 인정됩니다. 3,000만 원 이하라면. 보통 3,000만 원 이하면 이 소액사건으로 처리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3,000만 원 초과하면 어떻게 되죠? 정식소송으로 가야 돼요. 소액사건 심판 청구와 같은 간편 청구가 안 돼요. 그래서 3,000만 원 초과해가지고 2억은 이하잖아요. 2억은 이하잖아요. 그럼 단독부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2억을 초과하잖아요. 그럼 1심을 하부부에서 합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나요? 단독부는 경미한 사건, 합의부는 중대한 사건에 1심을 맞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1심이 단독부에서 했으면 이제 2심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본원이란 말 잊으면 안 돼요. 본원 합의부로 가야 됩니다. 제가 충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충주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1심을 했어요. 그럼 2심은 반드시 청주로 와야 돼요. 본원으로 와야 돼요. 본원 합의부로 와야 돼요. 그러면 3심은 어디로 가요? 대법원으로 바로 갑니다. 그리고 고등법원 스킵하는 거지. 그죠? 근데 1심이 지방법원 지원이나 지방법원의 합의부였어. 판사 3인이 재판하는 거. 그러면 항소하면 고등법원, 상고하면 대법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잠깐 쉬었다가 12번 문제부터 풀이할게요.